아침에 눈 겨우 뜬 막내 세 명에게 근황 묻기. 저 괜찮네. 첫 휴가인데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요 근래 제일 맛있게 먹은 거? 소고기. 요즘 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일? 그냥 휴가 나갈 때 그 기분이 제일 팬분들한테 감사하다 그래? 너도 첫 휴가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저는 가족이랑 여행 가기. 목소리. 그래서 갔어? 아니요. 아, 못 갔어? 요즘 운동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건? 같이 언더게임. 안녕하세요. 코보 TV, 코보 TV. 감독님이 좋았던 순간은? 휴가 나갈 때. 아니, 감독님이 좋았던 게 휴가 나갈 때요? 얼굴 안 볼 때? 아니야. 언니, 이건 근황이 아니지. 아, 빨리. 빨리 가야 돼. 뭉지씨. 안녕하십니까. 어제 외박이었는데 뭐 하셨나요? 어제 혜민이랑 혜빈이랑 서연 언니랑 문정 언니랑 같이 놀았어요. 뭐 이번 휴가 때 특별히 하고 싶었던 거? 여행? 여행? 국내 해외? 어디든. 나보지 말고 여기 봐.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잠깐 질문을 답하고 싶어. 잠깐만. 아, 팔아파 빨리. 제가 될까요? 아니. 다시 찍어봐요. 아니 안돼 그냥 해. 이대로 나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잘라주시겠지. Nope. 부모님께 제일 뿌듯했던 순간. 갑자기? 어 빨리. 같이 산 간 거 아빠랑 엄마랑 아빠가 보너스, 안 간 집을. 보너스. 감독님이 제일 좋았던 순간 싫었던 순간. 싫었던 순간은 일단 저한테 예쁘다고 거짓말을 쳤고요. 좋았던 순간. 모르겠어요 사실. 좋은 점은 없는 걸로.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 꼭.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 감독님 포함 선수단 한 명에게 근황 및 식성 묻기. 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신영석입니다. 식성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저 갈비 좋아합니다. 요즘 근황 말해주세요. 요즘 그냥 계속 훈련하고 있고 여름이라서 또 더운데 웨이트 열심히 하고 밖에도 열심히 뛰고 영석이 형이랑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신영석입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현대기타 인석입니다. 이승원 선수 식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고기를 주로 좋아하고 빨리! 저는 고기를 주로 좋아합니다. 요즘 근황 말해주세요. 휴가가 끝나서 열심히 몸 만들고 있고 이제 여름 전에 좀 몸을 크게 만든 다음에 여름부터 꼬르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보 신입 리포터 신영석입니다.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민규 선수 보통 식사할 때 뭐를 좋아하시나요? 밥을 제일. 잠시만요, 안 들리거든요. 좀 크게 해주세요. 저는 밥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좋아하세요? 고기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채소만 안 된다. 그 다음에 요즘 근황 짧게 부탁드립니다. 비시즌이니까 열심히 어제도 운동했고 영석이 형이랑 같이 열심히 밖에 러닝도 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영석이 형이 꾀병으로 안 뛰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중인 감독님 포함 선수단 다섯 명에게 근황 묻기.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하세요. 대한무진버스 라이브 인사입니다. 휴가 동안에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휴가 휴가 많이 해서 집에서 휴식을 많이.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다음 시즌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는 저는 시즌에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전후면 카메라들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홍보하는 광고였지만 SNS에서는 광고 내용이 일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한 IT 전문 매체는 글로벌 기업 인사도 거의 인사도 안 하고 가시네요. 휴가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친구 만나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비시즌 예외를 하루하루 비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비시즌 동안에 오늘 열심히 하고 중발에서 팬들에게 좋은 효과로 안녕하세요. 한상길입니다. 우선 휴가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휴가 동안 운동도 조금 등산도 가고 주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에 온 소감?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선수들도 다 잘해주고 운동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준비 잘해서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웨이트 훈련 후에 쩔어있는 동료 3명 근황 듣기.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면 대답해주세요. 해야죠. 요즘 네 인사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고 금요일이라 컨디션이 조금 좋을 텐데도 힘들어요. 파이팅. 자 싸우지 말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왜 자꾸 지루하냐고 아무것도 하냐고요. 너 뒤에 있잖아 사장님. 시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운동만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세네. 너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밤 10시에 쉬려고 누워있는 선배 3명에게 근황 묻기. 금시초문인데 지금 들었어요. 나도 지금 들었어요. 야 지금 말 제가 말을 안 했었어. 까먹었어. 뭐 하는 건데? 밤 10시에 뭐해? 그냥 열심히 애 재우고 있지. 10시에 뭐 하냐고? 진짜 애기 할 시간이다. 밤 10시에 애기 재우려고 사투하고 있지. 지금 잘 찍고 있죠? 네 리얼. 아 진짜? 야 이걸 찍냐 진짜. 저희 형들이 밤 10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볼게요. 뭘 애재운다니까. 나는 애재운다. 진짜 애재운다는데요. 딱 9시 반부터 딱 방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한 10시 반 11시 사이에 애재우고 딱 나오는 거. 나도 그러고서 이제 나도 잘 했어. 나도 9시 반에 샤워 시키고 이제 재울 준비해서 한 10시 반에서 11시 안까지 계속 재우기 시도하다가 이제 자면 이제 나도 쉬어야지. 이제 자야지 나도. 봉호야 너는 한 명이잖아. 비시즌의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시즌 근황? 네 지금 현재 아니요 밤 10시 이후에 형 밤 10시 애들 목욕시키지. 거봐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잖아. 아무것도 마세요 해주던가. 힘들어. 다 애 키운다고 하네요. 끝났습니다. 뿅. 뭐 알아서 편집해서 올릴게. 거봐 TV 역시 짱이야 편집해와. 싹둑싹둑 그렇게 보여줘요 그냥.